어제에 비해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봄 기운이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양산 12도, 울산 11도, 창원은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치고는 비양이 꽤 많아서 건조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